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일 V는 방탄소년단 공식 웨이보를 통해 흰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슈가와 함께 흰 티에 가디건을 착용하고 짧은 영상에 출연을 했는데요. 공개된 영상 속에서 슈가는 게스트 두 분을 모셨다, 어렵게 모신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를 바란다, 남성 듀오 B랑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소개와 함께 V는 안녕하세요, B랑이의 B라고 합니다 라며 훈훈한 외모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슈가는 호랑이 인형을 손에 끼고 나와 웃음을 자아냈고, 손을 움직이며 안녕하세요, 뒤랑이의 랑입니다 라며 복화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듀엣을 결성한 뒤랑은 긴 말 없이 호랑이 두 마리 노래를 열창했는데요. 그중 무표정으로 노래를 하는 뒤의 모습에 시선을 끌었습니다. 곁에서 발을 움직이는 귀여운 호랑이 인형이 귀여움을 자아냈고, 이를 본 팬들은 너무 귀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다, 뒤랑이 아 정말 시선 강탈이다, 너무 웃겨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배우 박서준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와의 친분을 다시 언급하며 두 사람의 우정이 또 한 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최근 K스타 라이브에서 박서준씨는 잡지 화보 촬영 중 독점 인터뷰를 진행할 때 연예계 절친으로 알려진 B와의 친분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B와 친한 것 같다, 동생들을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인가 라는 질문을 받자 박서준씨는 B랑 친하다, 챙겨준다기보다 코드 가 맞으면 동생이라도 친구라는 생각으로 만난다며 B와 허물없는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고민이 있으면 공유하고,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말한다,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영역을 넘나들며 비슷하게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 포지션이 달라도 비슷한 게 있다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공유하는 사이임을 전했습니다. 연예계 인맥 왕으로 손꼽히는 B는 박서준씨와 KBS 드라마 화랑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이후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꾸준히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B는 박서준씨가 출연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OST인 스위트나이트를 작사 작곡 프로듀싱하고 가창까지 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B가 박서준씨가 함께 속해 있는 우가 패밀리가 우리 가족을 뜻한다는 의미까지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은 오랜 시간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B와 박서준 훈훈하다, B는 정말 사랑스러운 성격인 것 같다, 나도 B 같은 친구가 있다면 좋겠어, 활동 분야가 달라도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이들의 우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절친인 두 사람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